step by step. 이게 사랑을 하면 좀 그렇잖아요. 저도 뭐 사랑을 해본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때도 가끔가다 사랑을 하는데 녹화에 들어가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. 요즘 사랑해요? 아니요, 아니요. 요즘 아예 잘 못하는. 아, 지금 완전 집중이에요. 초집중. 아, 지금? 아, 오늘 뭐 이벤트 있으세요? 아, 저요? 네. 아, 오늘 저 큰맘 먹어봤어요. 네. 아, 그분께 제 이야기를 좀 건네볼까 합니다. 아, 그래요? 어때요? 진짜 실제로 이게 이벤트를 하려고 남자친구가 여기 이렇게 한번 어떠세요? 그 여자친구신데 남자친구가 이렇게 이벤트를 좀 그리고 제가 오늘 사회를 봐줍니다. 이 이벤트를 여자친구는 전혀 모르고 오고 있어요. 지금 입구를 와서 남자친구가 네가 아침에 눈을 떠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이벤트 네. 저희가 책임집니다. 갑니다. 만남에서 결혼까지. 아, 저는 그런 네. 것만 보고 싶네요. 진짜 딱 거예요? 99년도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. 99년. 세호야. 세호야. 망설이지 말고 고백해라. 좋아한다고. 그녀가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. 못 봐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겠네. 내용이 아니라 나도 모르고 모르는 것도 모르고. 근데 그분하고 만약에 그 고백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? 그러면 만약에 했으면 사기뿐인 거예요. 진짜. 아, 혹시 뭐 이제 좀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성공을 하고 나서 세리머니를 그분을 향한 또 시그널 같은 거를 좀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? 아,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? 오늘 뭐 내가 이렇게 할 때 이런 거 한번 해볼게 봐봐 뭐 이런 거.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시합 전에 오프닝 영상 같은 거 뜨잖아요. 네. 그럼 그때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하던가. 아니, 아, 근데 그분만을 위한 네. 아. 이렇게 어떻게 한 번만 더 배워보고 싶어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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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카메라 보고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희만의 사인이에요. 이게 사인인가요?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아, 이건 무슨 뜻이에요? 그냥 서로 뭐 고맙고 뭐 반갑고 약간 그런 좋은 뜻이고. 아, 다영 씨는 뭐 친구들이나 누군 사인 안 보냅니까? 아니, 혹시나. 아니, 주무세요. 아니. 아니, 그렇지 않아도 열받는 아니, 아니, 혹시나. 아니, 그런 말에 뭐, 친구들한테 사인을 왜 뭐, 보내요, 지금. 우리끼리 뭐 이렇게. 아니, 그 저기. 아, 저는 궁금한 게요. 교수님, 그 남편분 처음 딱 이렇게 뵀을 때 네. 느낌이 오셨어요? 아, 이 사람이다. 흔히들 뭐, 뭐 벨소리가 울린다고 하잖아요. 뭐, 종소리가 울리고. 제가 제일 먼저 이메일을 보고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다. 아, 어떻게 이 말만 보고 그런 걸. 근데 이제 사람이 이메일을 어떻게 쓰냐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말해주거든요. 확실하고 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. 그러니까 말이 중언부언 많다는 거는 설명할 필요를 느낀다는 거는 그만큼 태도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범죄자들이 아, 이 사람이 뭘 숨기고 싶은지를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단서가 되죠. 아, 괜히 그럼요. 말이 길어져. 범죄자들이 그렇습니까? 계속 이제 뭔가를 붙이고 뭘 하면 할수록 더 너가 범인이란 걸 보여줄 뿐이거든요. 그러니까 좀 제발 좀 하지 마라. 아, 네. 쓸데없는 거. 아, 지금 아주 그냥. 야, 우리. 야, 이 표정 진짜. 조금 전에 제가.